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11번째 허브 블랙베리를 리뷰하겠습니다. 블랙베리는 유명한 단말기이기도 했죠. 그 예전에 휴대폰의 강자 노키아처럼 지금은 스마트폰에 밀려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캐나다 벤처 기업이기도 했어요. 블랙베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딸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산딸기 속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산딸기는 익으면 빨갛게 하얘서 빨갛게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하얗게 되다가 빨갛게 되다가 다시 익으면 검게 됩니다. 그래서 따기가 쉬워요. 자, 블랙베리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저도 예전에 우리 아들이 UBC로 해서 같이 자가용을 몰고 7,000km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구할 때까지 거기서 와이프라고 그러나요? 그 위프를 했습니다. 우프가 뭐냐면 월드와이드 오르가닉 팜, 뭐 이렇게 해서 농장에서 일을 해주고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그리고 대신 농장주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한 2주 정도 우프를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했던 일이 블랙베리 따는 거였습니다. 맛있어요. 가끔씩 하나씩 먹기도 했습니다. 학명은 루부스 빌로서스입니다. 그리고 약용 부위는 이 열매가 아니고 뿌리나 잎인데요. 나중에 이제 사용법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명은 브램블, 크라우드베리, 버드베리, 갓베리 이 염소가 이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하이 블랙베리, 띰블베리. 뭐 이렇게 많은데 한글은 좀 단순하죠. 블랙베리. 이거는 원래 북미 원산 단연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줄기만 성장하고요. 두 번째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멕시코가 가장 생산을 많이 하고요. 미국 수입품의 대부분을 멕시코에서 하고 있어요. 프레쉬인 경우는 그렇고요. 냉동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밑에 칠레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 수출을 한대요. 그긴 모양이 잎이 있고요. 아까 보셨죠? 산딸기 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중톱니 현상이고 꽃잎이 이제 6월에서 9월 사이에 5개죠? 보시면 여기 나타나지만 열매는 적색으로 그리고 흑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효능은 주로 수렴하고 강장, 거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설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잎과 뿌리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잎은 또 잇몸 출혈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성경에도 나올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잇몸 출혈이 있을 때 잎사귀를 블랙베리 잎사리를 씹어서 잇몸 치료를 지혈을 시켰던 그런 게 있습니다. 차로 마시면 좋은데요. 장염이나 만성 충수염, 급성은 안 돼요. 백반증 이런 쪽에 좋고 말린 뿌리를 가지고서 수종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사용법을 보시면 우리기와 다리기가 있는데 팅크도 있네요. 팅크는 마시겠지만 그 약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약술로 해서 한 20방울 내외 정도를 물에 타서 마시면 되고요. 우리기는 뭐차 마시기랑 똑같은데 좀 많이 들죠. 네 티스푼을 갖다가 한 컵에 물에 해서 하니까 티스푼 내기면 좀 많은 편이죠. 다리기는 한 티스푼 정도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효과적이네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신
냉각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갈 수 있으니까요. 하루 한두 컵 정도를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알게 된 약초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블랙베리하고 이 베리들이 많잖아요. 뭐 스트로베리도 있고 라스베리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블루베리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가장 그래도 비슷한 게 어찌 보면 라스베리인 것 같아요. 근데 라스베리도 물론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블랙베리가 적색일 때 좀 덜 익었을 때 반쯤 익었을 때 하고 라스베리하고 좀 비슷한데 이건 잘라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블랙베리는 안이 꽉 차 있고 라스베리는 안이 비어 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둘이 종은 달라요. 속은 같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이제 감기가 다 나아서 다행입니다. 기침 한 번도 안 했죠?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